What Dream! 안녕하세요, 투모로우바이 치비더입니다. 네, 멤버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? 뭐죠, 뭐죠? 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는데요? 모르겠는데요? 아, 피자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? 네,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썸네일의 주인공을 정하였습니다. 이름하여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! 그럼 먼저 썸네일 주인공이 몇 명이 될지 한번 정해볼까요? 좋죠. 어떻게 정하죠, 수빈 씨? 네, 바로 제비 뽑기가 있는데요. 오, 픽스말로 픽스말로 자, 누가 뽑을래요? 자! 동기 말고도 누구 뽑으신 분 없어요? 저요! 아, 그럼 태현이가 뽑는 거예요? 무서워. 알겠어, 알겠어. 몇 명이죠? 다음에 너가 해. 세 명이요. 단독이요. 단독. 아니 이거 세 명이요. 이건 단독이요. 세 명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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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뽑았다. 잘 뽑았어요. 아, 금손이에요. 태현이가 잘했네. 세 명이나 될 수 있었는데. 썸네일의 주인공은 세 명으로 정해졌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아요. 스팸 도시락 너무 길었어. 아니 뭔가 비싸. 생이 그냥 가물어요. 6.9 후반대였던 것 같아. Nope. 그럼 제가 해볼까요? 다음 제가 볼게요. 1, 2, 3, 4, 5, 6. 방이 진짜 못한다 다들. 오케이, 제대로 된 방이 아닌가 쇼케. 형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. 시작. 소리만 하죠. 네. 시작. 이거 알 수 없다. 이거 알 수 없다. 이거 알 수 없다. 근데 이거 뒤로 갈수록 불리하지 않아요? 뒤로 갈수록 불리하지 않아요?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아, 나 4초. 야, 야, 야,
진짜 잘해. 와 미쳤어. 야 다 되게 생각보다 못 맞췄다더니. 야 나 봐봐. 어? 나 완전 잘했어. 야,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바로 누리자마자 1초 돌 세지 왜? 이게 누리자마자 1초가 아니라 영일 연준이 형이 엄청 가깝네. 진짜 가깝게 두 개 다 나왔어. 그 세 명이 누구야? 저랑 연준이와 수빈이 형. 네. 와 아들과 괜찮아. 네. 저희는 다음 기회에 나이스. 네 이렇게 게임을 해보았는데요. 그래서 5시 53분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썸네일의 주인공은 누구죠? 태연, 연준, 수빈. 아 부럽다. 그러면 썸네일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멤버들 썸썸썸 어땠나요? 성함 한 마디씩. 저는 게임이 되게 단순하고 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맞아요.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. 맞아요. 누구나 와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임에서 너무 좋았어요.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데 너무 편했어요. 저야 엄청난 박자감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초가 생각보다 길어서 놀랐어요. 아, 생각보다 더 길게 하고 생각보다 더 길고 짧던데 5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기네. 맞아. 저 걔도 이러고 있었거든요 옆에서.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? 바로 엔카운터다운! 5명의 청량소년들의 감출 수 없는 매력이 너무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6시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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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누르면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끝! 수빈이 얼굴 와 태양계야 완전. 와 수빈이 안 보여. 연준이 얼굴밖에 안 보여.